대한민국 평화의 선이 대한민국 평화의 남북한이 세계가 주목하는 세계의 안건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조훈배 의원에게 여러분 꼭 당선의 힘 만들어주시겠습니다. 저 민주당에서 원내대표 거절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당대표할 때 제가 모시고 원내대표였습니다. 두통으로 조훈배 녹음에 관한 책상 녹음에 관한 정책 그것으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구상, 평화구상이 나왔을 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 안동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로 하는 안동의 특산, 안동의 최고의 농촌 농업, 농업기술, 종자산업, 새로운 안동의 모습이 이번 평화를 통해서, 평화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로 갈 수 있는 최고의 안동이 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좋은 배를 통해서 만들어주시겠습니까? 좋은 배가 함께 뛸 때 문재인 대통령이 새롭게 만드는 평화의 힘이 더 커질 것이고, 문대인 반대하는, 여러분, 문대인, 조은배, 이빨을 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야말로 평화의 힘으로 평화의 정치 세력에게, 평화 준비된 여러분들에게, 평화의 힘으로 여러분, 평화의 투표를 해서, 평화로운 대한민국 안덕, 이것이 대한민국 최고의 농촌의 기술들로 북한을 대응하게 치는 대한민국 최고의 시대를 여러분 꿈꾸지 않으시랍니까? 좋은 배를 통해서 해주시죠. 좋은 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동을 만들어주시죠. 안동의 최고의 시대도 최고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국가가 되게 해주시죠. 누구든지의 힘이 되게 해주시죠.